오늘 지금 호박을 아까 껍질 까가지고 늙은 호박을 불린 찹쌀에다가 찹쌀을 갈아서 이 호박을 살짝 이렇게 압력밥솥에다 삶은 것을 같이 갈아서 지금 호박죽을 쓰고 있어요. 호박은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관에 혈관이 굳어지는 그런 끈적거리는 그런 것을 다 녹이는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심혈관, 근색질 또는 당뇨에도 좋고 또 고지혈증이나 이런 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아요. 비타민이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 이 황산화 물질이 노화 방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부기도 빠지고 또 소변도 이렇게 배출을 잘하는 그런 비타민 E가 풍부한 그런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그런 좋은 식품이죠. 뭐 한 150통 정도 늙은 호박을 가져서 가축 먹이로 쓰는데 색깔이 너무 고와가지고 오늘은 우리 가족이 찹쌀 불린 찹쌀을 갈아서 이렇게 호박하고 같이 넣어서 호박죽을 끓이고 있는데 점심 때 이거 먹을 거예요. 아주 건강한 식품이죠. 몸에 건강에 좋고 또 영양도 풍부하고 또 혈관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우수한 그런 호박죽을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.